사람들의 삶은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송금할 때 전달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. 비행기를 탈 때 추락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습니다.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GPS를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. 삶의 대부분이 믿음과 신뢰로 가득 차 있지만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때로는 친절한 GPS의 음성이 엉뚱한 곳으로 안내해 약속에 늦은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.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.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?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